근데 요즘 보니까 다시 탱 서폿 나오는 추세인 것 같던데, 결국. 아, 네, 이제, 서폿. 네. 네, 뱀픽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폿. 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원래 유틸 서폿이 사람들이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유틸 서폿이 진짜 어렵단 말이야. 스치면은 터지잖아. 그래서 이번에 KT도 좀 루틸러스 같은 거 뽑은 이유가 어느 정도 버티면서 자기들만의 그 루틴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좀 신경 쓴것 같은데, 다른 팀들도 어설프게 내가 견제형 서폿, 유틸 서폿을 하는 것보다 그냥 네. 국밥 하자 이거 같아. 국밥 하자. 국밥 하자. 좀 이니시 좋고 그런 국밥 하자. 얘가 이제 초만 해도 막진 서폿 나오고, 그치? 막 애쉬 서폿, 뭐 애쉬 서폿은 신화 잘 나오기도 하고, 아, 근데 CL에서도 결국 나왔잖아. 막진 서폿 했는데 그냥 밀봉당해서 게임 터지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럴 바에는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지금 케이틀린 풀렸거든요? 일단 유미 먼저. 캐틀이 근데 좀요 근래 경기에서 원래 필밴이었는데, 요즘? 살짝살짝씩 풀리긴 하더라고, 케이틀린이. 아, 근데 캐틀이 심지어 그 LCK에서도 풀려도 안할 때가 있어. 케이틀린이. 근데 그게 우리 스크림 때 많이 해봐서 알잖아. 맨날 밴드 아, 하다가 맞아. 풀리면 안 하잖아.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자, 일단은, 네, 마오카이를 집었고요, 농심. 그리고 마오카이도 아카데미, 네. 생각보다 요즘 풀리는데 픽을 안 해. 픽을 안 해, 마오카이. 픽을 안 해. 근데 약간 그 의도가 결국에 바이 5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이를 뽑으면 확실하게 원딜을 물어 죽일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유미 50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즘 바텀 국밥이죠? 루시안 나미, 루나미. 저 둘은 그냥 한상의 짝짝꿍. 요즘 그냥 루시안 옆엔 세나보다 나미지. 그치, 여기도 이제 제리 유미 해야지. 제리 유미. 제리 유미. 제리 유미 합체해야지. 그러니까 제리 유미, 루나미 되게 좋은 평가 많이 받고 되게 세다는 평가 많고 사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막상 뚜껑 따보면 되게 경기에서 많이 나와. 그치? 그냥 진짜 맨날 그냥. 아, 근데 또 애쉬가 있잖아. 애쉬가 근데 0티어인 것 같긴 해. 애쉬가? 애쉬가 무조건 밴드잖아. 근데 애쉬가 나오면 어떤 서폿이 붙어도 라인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정글 위치도 다 걸려. 정글 위치까지. 맞아. 그리고 이제 50. 무조건 그치. 필수지. 뭐 50을 하든 바이를 하든. 요즘 그냥 거의 뭐 3탑이죠, 3탑. 아니, 2탑 위에 마오, 그니까 2탑 위에 마오가 아래인가? 아, 일단, 근데 그냥 다 좋아. 다 그냥. 근데 컨셉 그냥 팀마다. 그 50 같은 경우에는 심파 뜨면 솔라인 그냥 솔킬 따고, 맞아. 마오카이 같은 경우에는 시야의 지배자, 시야의 지배자죠. 바이 같은 경우에는 강제 이니시의 신. 근데 약간 자기도 요단강 건널 수 있는. 그치.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바이. 그래서 서로 아지르 카밀 사벤 이렇게 나왔고요. 저러면은 여기서 그냥 뭐 만약에 4픽에서 탑을 먼저 뽑고 싶으면 좀 레넥 같은 거, 레넥 밴하고, 아니야, 레넥이 뭐 잭스 밴하고 나로 선픽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힘들어. 신드라까지. 근데 카사딘도 살았고 지금. 그냥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는 여기서 탑밴 하나 더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나를 해도 괜찮. 근데 카사딘으로. 요새 블루팀 막밴이 거의 정석이 카사딘이야. 카사딘. 근데 요즘 근데 카사딘 있잖아. 난 카사딘 오히려 열고 그냥 좀 카운터 칠수 있는 거 결국 많긴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뽑는 카사딘 열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돌고 돌아서 선수 챔피언 뽑기인 것 같아. 그리고 왜냐면은 형 말이 딱 맞아. 왜냐면 카사딘이 사실 AD 챔피언한테 진짜 쥐약인데, 미드 AD를 잘 다루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사실 최근에 요네 꺼내서 BDB가 진짜 하드 카운터 치는 거 보고, 역시 그래도 뭔가 좀 미드 챔피언 카사딘은 AD의 쥐약이긴 하다를 다시 한번 느끼긴 했어. 그쵸. 4픽으로 나르, 이제 국밥이죠? 거품 많이 쌓였죠, 지금. 그리고 이제,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잭스 플러스 특패로 좀 마무리를 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레넥폰?
어? 갑자기? 이거는 좀 그러니까 안 보고 레넨톤 뽑기엔 좀 아 근데 너무 아니면 너무 AD 비중이 높은데. 어 근데 이러면 좀 미드 잭스의 가능성도 좀 살짝 열어봐야 되나 이건? 미드 잭스의 가능성? 그냥 서로 그냥 그렇다고 서로 아예 그냥 미드를 못 갈 수 있는 챔피언도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악물면 갈 순 있어 잭스도. 르블랑. 근데 어 좀 상태를 보고 상대를 보고 고르겠다. 르블랑은 아니긴 하지 둘 다. 어 나는 르블랑 잭스든 레넥톤이든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근데 좀 되게 좀 되게 신기한 느낌이 나왔죠. 원래 이렇게 잭스랑 레넥톤이 같이 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탈리아 뽑고 마무리 되었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신동진 해설위원?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네. 리브 샌드박스의 조합이 리브 샌드박스 아 리브 샌드박스 유스 네 유스입니다. 리브 샌드박스 유스의 조합이 굉장히 국밥이에요. 우리 항상 늘 먹는 거예요. 어 맞아 늘 맞아 먹는... 든든해 진짜 든든해 그거예요.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 근데 농심 그 e스포츠의 조합은 어. 약간 늘 먹던 거에 뭔가 이상한 걸 넣었어요 하나.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첨언이 된. 그니까 근데 뭔가 좀 막 그렇게 막 좀 금방 이제 유통기한이 오는 음식 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어야 돼. 나오자마자 갓 먹어야 돼. 어 나오자마자 아 근데 갓 먹었을 때는 좀 맛있을 수 있는 어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먹었을 때 잘 아 나왔을 때 잘만 먹으면 어 진짜 좀 뭔가 좀 나중에 더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는 느낌인데 한번 잘못 먹으면 이제 큰일 난다 얘들아. 체할 수 있는 어 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또 어쩌지 보니까 어 AP 마오카이 하고 그냥 극 AP 마오카이 하고 렐렉톤 그냥 마오카이 키워주는 형태로 하면 또 나름 조합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렐렉톤이 전멸 W 한 명 박으면은 바로 폭사할 것 같긴 한데 렐렉톤이 아 근데 탈리아랑 렐렉톤 저 구도를 좀 잘 모르겠다. 근데 느낌상 초반에는 렐렉톤이 맞으면서 그러니까 맞으면서 도란 실드에 뭐 재생의 바람 이런 거 들고 이제 맞으면서 그냥 미니언 큐큐큐 이제 하면은 좀 맞으면서 밀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초반에. 그치 그치. 어 그렇게 해서 뭐 3렙 때 푸쉬를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좀 어떤 식으로 할지도 좀 뭔가 기대되고 그리고 탑에 이제 나르드 잭스 구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나르를 좀 많이 만나긴 하는데 잭스 하다가 솔직히 좋아하는 매치업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매치업은 아니에요. 좀 뭔가 피곤해요 되게. 나르가 그리고 솔직히 팀 게임에서 되게 국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원거리이기도 하고 좀 이제 팔방미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또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리했던 상성도 뒤집어질 수도 있고 뭐 한타드도 괜찮고 사이드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출시가 되었죠 나르가 지금까지 이제 거품이 쌓여진 상처로 해먹고 있는데 아무튼 뭐 솔직히 말하 잭스가 나르 상대로 막 엄청나게 좋은 피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마오카이 그냥 선제 공격 들고 네. 그냥 딱 봐도 리안들이 올리고 그 AP 하려고 하는 근데 미드는 아마 레닉톤이 계속 주도권 잡을 것 같기는 한데 그 형이 말한 것처럼 두들겨 맞으면서 밀면 돼가지고 근데 탈리아 입장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전멸 W 박았을 때 분노 꽉 채운 뒤에 있는 뭐 마오카이 그런 거 갱킹이 좀 무서운 거고 아 그래 탈리아도 때리다 보면은 만화가 달긴 다니까. 아 그리고 요즘 저런 모습 많이 보이죠? 저 탑에서 와드 따라주는 거. 저건 근데 되게 맞는 플레이인 게 나르가 저런 식으로 하면은 라인전이 진짜 졸렬하게 돼가지고. 맞아. 이게 또 이게 좀 뭔가 첫 와드 가장 중요한 라인이 나는 탁 깠거든. 그치. 1, 2레벨 때 거의 갈려. 그래서. 그냥 먼저 막 부시 선점한 쪽이 뭔가 라인전 초반에 살짝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부시에 와드 박아버리면 또 그걸로 인해서 막 플레이가 또 뒤바뀌기도 하니까 좀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제 렌즈로 바꿀 거 와드 이렇게 투자해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저렇게 하면은 나르가 이제 원래 저런 매치업이 그 뭐야 기발을 잘 터트려야 되잖아. 기발을 챔피언을 때리게 되면은 라인전이 훨씬 쉬워지니까 피도 쭉쭉 차고.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초반에 밀면서 맞으면서 라인 밀 수 있죠 레네톤. 그리고 이제 큐 찍으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려가지고. 착취 큐평 막 이런 느낌으로. 와드 그냥 두 개 써도 되는 것 같아. 다 쓰고 쓸 거. 아 그리고 좀 제가 좀 나름 많이 해봤는데 나르가 잭스가 Q로 뛸 때 나르가 E가 있으면
딜간을 이득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르가 제사 큐를 띄웠을 때 나르가 E가 없다? 그 나르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생각해야 돼. 나르가 위험한 딱 상황, 그 상황 하나뿐인 것 같긴 한데 초반에. 그러면서 당기면서 라인 걸쳐지는 거 형성되고. 근데 오공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네. 오공이 아래에서 위로. 근데 이거 자체는 나는 판단 되게 좋은 것 같아. 잭스 입장에서 라인을 계속 밀어야 되는데. 맞지 맞지. 그렇게 라인 걸쳐지면은 기분이 더럽잖아. 그렇지. 그리고 루나미의 장점이 나는 그런 것 같아. 저렇게 라인을 걸쳐 놓은 상태에서 DQ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챔피언 조합이야.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리고 좀 뭔가 살짝 있어. 뭔가 세다. 뭔가. 뭔가 세. 맞아. 그러니까 뭔가 뭐 한두 대 맞은 것 같은데 다른 체력 보면은 되게 엄청나거든요. 딱 그 선공이랑 W이 따당 하면은 그 데미지 들어가는 게 많이 아프긴 해서 그래서 제리우미가 그때 그냥 배리어를 쓰는 거긴 해. 아 그리고 이거 한 번 버틸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왕 물고 밀어야죠. 의외로 좀 CL 경기를 많이 보는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이런 맞아. 거는 좀 외국도 배워야 돼. 외국도 배워야 된다고? 뭐를? 이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거 LCS도 배워야 돼. 아. 나시. 근데 내가 봤을 때 LCS도 쟤는 정말 아니거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랑 유럽 애들이 나름 재능이 있어. 근데 노력을 안 해. 아 리얼 재능으로만 게임한다? 걔네 진짜 재능으로만 게임. 빠른 별이네. 그치. 리얼 재능 믿고. 진짜 재능으로 해 걔네는. 자 봤죠? 방금 이런 느낌이에요. 잭스가 폴짝 뛰었을 때 나르가 E가 없으면 좀 많이 손해보는 느낌. 그래서 방금은 잭스가 마나만 더 있었으면 계속 들이댔을 것 같은데. 근데 저때 딱 그런 느낌이잖아. 뭐? 막 갱킹 안 오면은 저게 유지가 되면서 나르 피차고 잭슨은 마르고. 맞아 맞아 맞아. 잭슨은 딱 집어넣으면서 귀환해야 되고. 아 그리고 정글도 요새 약간 팻을 오공이나 바이는 저 파란색 팻을 날쌘돌이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저 날쌘돌이를 쓰면서 좋은 이니 시각이 되게 잘 나와. 그게 더 큰 거 같아. 확실히 좀 그 그냥 잘 순간적으로 잘 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결국 그런 각을 엄청 잘 만들어서 선수들이 이게 반응이 안 되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네톤 그래도 이제 잘 이끌긴 하고 있어요. 라인점만 보면 지금 라인점 운영만 보면 탈리아는 진지하게 틀도 썼고 맞으면서 파밍도 잘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후를 보긴 해야 돼서 결국은 탑은 탑대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좀 진짜 공격적인 모습은 뭐 지금 탑 말고는 딱히 안 보이고 있죠. 역시 근데 잭스가 아이오니아를 먼저 갔네. 잭스도 잭스는 근데 무슨 신발이든 되게 다 잘 어울리긴 해. 마간신 또 솔직히 이 악물면 지금 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신파를 선으로 올리는 것보다 좀 저거는 신기하네. 처음 봐가지고. 근데 보통 요즘 잭스 트렌드가 그냥 이제 정 룬에는 착취 아니면 치속이고 부 룬에는 영감 쪽을 찍는 게 좀 이제 정석이란 말이지. 거기서 이제 마법의 신발의 쿠키. 근데 이제 좀 나르가 웬만하면 무조건 집 가서 1,100원 모은 다음에 닌타 써잖아 신발 아무거나. 1,100원짜리로. 그래가지고 좀 미하일 선수가 좀 이 매치업을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 약간 우통을 찍은건가? 그러면 우통에 아이오니아를 해서 순간이동을 훨씬 빨리 돌리고 전멸을 훨씬 빨리 돌려서 이득을 보겠다인건가?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살짝 이제 아이오니아 신발 플러스 우통 들면서 좀 이런걸 노린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나름 뭐 이제 카이팅 당해도 2티어 신발 똑같게 올렸으니까. 그리고 좀 시야싸움 지금 되게 크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슬슬 좀 뭔가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양쪽 다 예열은 끝났고 서로 뭔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뭔가를 약간 그래서 그 뭔가가 뭔가 지금 바텀에서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 자, 아, 초를 맞추네. 와. 우리가 뭐 사실 지금 바텀이든 어디든 정글이 이제 자주 와주는 라인이 딜교도 좀 편하게 하고 아. 라인 압박도 쉽게 하는 거여서. 사실 그게 맞긴 합니다. 그게 좀 내 뒤에 정글이 항상 있으면 좀 딜교한테 되게 자신감 있을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먼저 지금 용을 치는 그림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근데 오. 너무 50이 오다가 많이 맞았는데? 이거 짤짤이 그 견제 너무 좋고요. 일단 자 구티 선수가 잘 그었고요. 탈리아 궁극기로 마오카이 살려줘. 자 마오카이 전장 이탈했고 근데 유미야 같이 이탈했죠. 와. 근데 이거 50이 일단 에네톤 죽었고. 와 근데 방금 50 분신 컨트롤 미쳤다. 그러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까지 가져갔고 리드 샌드박스 유스! 이게 리브 샌드박스 유스다. 근데 요즘 경기 좀 많이 보면은 이게 좀 솔직히 좀 마무리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정석 같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잘했잖아. 그러면 딱 한타 끝났어.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이상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정석된 느낌이야. 근데 이거 해주면 좋아해. 왜냐면 홍보가 되잖아. 그게 맞지. 아니 그리고 방금 50 플레이 너무 좋았는데 딱 그런 것 같아. 저런 플레이를 잘하니까 이제는 마오카이 바이를 거르고 50을 하는 것 같아. 이제 50이 어그로 잘 빨고 이제 대자연의 마수 같은 거 쓰더라도 앞에서 맞아주고 일부러 맞아주고. 그러니까 원래 항상 누군가가 앞에서 일부러 위험한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 맞잖아. 그거를 요새는 50이 진짜 잘해주는 것 같아. 그치 맞아. 방금 나왔죠. 잭스가 큐로 폴짝 뛰었을 때 나르가 E가 있으면 손해를 안 봅니다 거의 들면은. 저런 느낌이에요. 근데 잭스 너무 잘 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난하긴 해. 오히려 CS도 저 잘 먹고 있고 쿠키도 3개나 들고 있고 저게 여유롭다는 거잖아. 원래 급하면 주머니에서 바로 쿠키 꺼내는데 안 좋은데 이거 일단 죽은 것 같죠? 2단 와, 점프 미친 와. 드리블 와 미친 드리블 잭스의 미친 드리블 혼내인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좀 방금 좀 지려운데? 라이크 메쉬인데 이거 진짜? 라이크 메띠. 라이크 메쉬. 아 나 이거 잠깐 그 상상이 가. 저거 보면 태명 목소리 있잖아. 들어오면서 약간 상상이 가. 근데 결국에 그 아이오니아의 장점이 나온 것 같아. 전멸을 쓰더라도 그리고 순간이동을 쓰더라도 내가 상대보다 먼저 돌릴 수 있고. 또 결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득이잖아. 그치 결국 이득이죠. 그쵸 결국 이득이고 제리 바텀 밀고 있고 제리 바텀 밀고 있고 이거 그냥 시간만 끌면 돼요. 시간만 시간만 끌면 돼. 딱히 싸울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일단 들이댔고 미하엘 선수 되게 가감해요. 자 그리고 다시 리셋 시켰고 자 이게 지금 원하던 그림이죠. 이게 지금 원하던 그림 제리 합류해주고 그럼 미드 한번 받아먹고 그쵸 전령도 가져가고 자, 제리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지금 전령 욕심 부리는 것 같은데 전령이 좀 뭔가 말을 안 듣는데? 전령이 뭔가 좀 말을 안 갑자기 좀 말을 안 듣네 갑자기. 나 싫어 등 보이기 싫어 등 보이기 싫어 다시 돌아갈 거야 피체할 거야. 근데 이러면 또 손해인데 이러면 갑자기 아니 이게 이게 뭔가요 지금. 아니 전령이 만들어낸 스노우리죠 이거 지금. 이게 역시 게임 끝까지 봐야 된다. 근데 모나몽 리씨 감사해요. 근데 결국 전령은 이제 농심 e스포츠가 아카데미가 지금 가져가는 느낌이고. 근데 그래도 좀 나름 근데 리드 샌드박스 유스도 지금 기분은 안 나빠. 전령을 뺏기더라도 아래쪽에서 지금 라인적 이득을 되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기분 완전 나쁘다라고 볼 순 없죠. 아니, 너무 많이 챙기는데 오히려 이건 기분 좋은데. 이건 오히려 기분 좋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이거는 너무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근데 이게 전령 오히려 전령이 지금 라이크 메시 한 게 아닌가. 전령의 드리블. 이거 미하엘 선수도 방금 드리블 장난 아니었는데 오히려 전령이 라이크 메시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좀 살짝 아쉬운 게 좀 좀 그냥 헤르메스를 빨리 신는 판단을 했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레네톤이
초반에 그 라인도 되게 잘 풀어가지고 1100원 이상 아마 첫 기한때도 모였을 거고 하긴 근데 올렸으면은 라인 압박할 때 거의 견제도 안 받고 그 뭐야 대제파동이었나? 너 이 깔아도 스턴 시간 짧으니까 그치 짧으니까 그래서 이거 또 보면은 이게 좀 레네톤이 이게 계속 솔직히 레네톤이랑 챔피언이 계속 구르고 스노블을 굴려도 좀 뭔가 불안하거든? 근데 이렇게 초반부터 암 좀 살짝 좀 이제 좀 당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뭔가 되게 그렇단 말이지. 아 그래서 약간 렌의 템 보면 지금 그래서 지금 자발 그쵸? 난 그냥 스쿼드 레넥톤 하겠다. 어쩌면 가장 그러니까 대에서는 좀 선을 가는 자 이제 오군이 먼저 이니시 걸었는데 와 빈센조 선수의 가감한 이니시 지금 잘 살아나가고 근데 이거 아 전력 킬은 안 났는데 결국 리드 샌드박스 유스가 지금 전령도 맞고 용까지 지금 가져가는 그림일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리브 샌드박스 유스 기분 너무 좋죠 기분 너무 좋죠 지금 전령 그 뭐야 저 커터방패 3칸 주고 뭐 겨우 먹은 거 중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너무 이거. 쉽게 맞고 용도 먹고 내 거 다 먹고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리브 샌드박스 유스 하고 싶은 거 다 해 와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좀 뭔가 살짝 그 미드 레네톤 뽑은 그 뭔가 좀 그 이유 증명? 아직 못했다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맞고요 그거 증명 못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근데 이거 레네톤 지금 빌드가 저게 지금 솔랭 트렌드긴 하거든요? 자발 해가지고 좀 스쿼지 레네톤 하는 게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익히 알던 막 선혈류 선혈류랑은 다르게 후반가도 나름 밸류는 있단 말이지 레네톤이 자발류라서 그래서 좀 더 보긴 해야 돼 근데 약간 그 자발 쓱 쓰다가 스턴 맞고 바로 그냥 쓱 들어가서 점사당해서 그냥 1초 컷 당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전에 박으면 돼 그 전에? 스쿼지처럼 그 전에 박으면 돼 어떻게든 내가 먼저 박고 죽는다 보여줘야 되는데 한번 증명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번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전령은 좀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너무 나쁘죠 지금 그나마 좀 기댈 수 있는 거는 이 미아엘 선수의 잭스 미아엘 선수의 잭스 아직까지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고 심지어 위기도 있었는데도 드리블도 잘해줘서 근데 루시안 템이 좀 너무 좋은데? 잘 나와가지고 아마 3용 타이밍 때는 아마 반코어 정도 차이가 날 텐데 구독권도 없고 그래서 바텀 주고 탑? 요즘 이제 루시안 앞대시 하면 막을 수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몇 없거든요 요즘? 그래서 바이를 하는 건데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농심 e스포츠의 조합이 한 방에 무는 거는 좋은 조합이 아니어서 좀 저 루시안을 억제하기가 많이 어렵고 그치. 오히려 그냥 시야를 먹은 다음에 그냥 아코 나온 마오카이 그 폭킹력으로 피를 깎아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조합 보면 묘목 밟기가 어렵다? 왜냐면은 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람돌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동이 빨라서 묘목 드리블 라인 메시처럼 할 수 있고 아니면 분신으로도 드리블 할 수 있고 탈리아도 이동이 빨라서 드리블 가능하고 지금 봐볼까요? 드리블 안 하나? 그냥 온몸 돌파 어차피 힐 받으면 돼 힐 받으면 돼 야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서도 첼코 2000골 차이 첼코만 할 만하다 근데 그런 얘기 되게 많아 진짜 한 팀이 많이 유리해도 이건 49대 51이다. 한 팀이 좀 유리해도 많이 유리해도 49대 51. 그냥 이긴다와 진다. 진짜. 그냥 밤단이다. 근데 이게 진짜 좀 첼코의 살짝 묘미긴 해, 진짜로. 그냥 온몸 돌파 그냥. 그리고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드리블 해 주면서 지금 루시안 초전성기도 지금 루시안한테 잘못 걸리면 이거 바로 순삭됩니다 그냥 잘못 걸면 루시안한테 잘못 걸리면 잘 빠져나왔고 그냥 근데 진짜 아픈데? 너무 아픈데요 드리블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아프고요 이러면서 달달하게 마오카이 주머니 지금
호주머니 지금 돈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마오카이 지금 알게 모르게 돈 벌고 있죠. 아 근데 마오 유미가 견제를 저렇게 하니까 좀 기분이 많이 나쁜데. 그러니까 이거 수문장인데? 이거 장판파 아니야? 그냥 둘이서 다 막는데? 여기 몇 명이 있는데 지금 둘이서 그냥. 이거 아파. 자 일단 뚫었어. 일단 뚫었어. 들어와봐. 야 메가나로 타이밍 또 잘 재가지고. 이거 근데 대자연의 마수. 주더라도 싸운다. 아이 아. 자 주더라도 싸운다. 주더라도 싸운다. 주더라도 싸운다. 근데 지금 자 쿠티서드가 탈리아 궁극기로 긋고 자 일단 상황은 여기서 끝날 것 같긴 한데 절대 지켜 절대 주지마 눈. 자 여기서 상황이 끝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봐야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농심 e스포츠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주고 근데 여기서 용이나 다른 오브젝트로 연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레넥톤 궁 쓰고 뭔가 으라차차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이 아쉽네요. 이거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도 골드는 먹었으니까. 아 그럼 스펠 빠진 거는 오케이. 스펠 빠져서 다음 용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돼야 된다. 자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 18분 경기했는데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좀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49대 51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용 나옵니다 이제. 근데 이게 결국에 방금 뭐 전멸을 빼고 뭘 했다고 쳐도 그 농심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게 가장 센 루시안이 건재해가지고 그치. 사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변수가 크지가 않다. 크지가 않다. 근데 물론 오공 궁 없는 것도 뭐 나름 좋긴 한데. 자 용 이거 3용 주는 거 솔직히 좀 부담되죠? 3용 주는 거 부담되고. 자 나를 분노관리 잘 했고요. 자 따역 선수 미아엘 물어주면서 아까 라인으로 날 아이고 루시안 앞대시 하면서 용은 그래도 먹었어. 용은 그래도 먹었어. 미아엘 선수가 미아엘 선수가 좀 어그로 대책이 끌어주면서 용은 그래도 뺏었는데 이러면 근데 이거 미아엘 선수 죽긴 했는데 3용 끄는 게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쵸 이 정도면은 뭐 그리고 이게 아래로 쏠려서 지금 진영이 미드를 막으러 가면서 또 피가 달고 있고 이제 마오카이 궁극 아 이거 루시안 너무 아파 지금 레톤이 감당할 수 있는 딜이 아니야. 근데 이거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레넥톤 지금 암살각 계속 보면서 레넥톤 지금 스커지 각 보고 있거든요. 자 오공이 지금 걸긴 했는데 위에서 레넥톤 자 스커지 자 일단 물었고 그리고 제리 자, 지우 이거 캐리 할 것 같거든요. 지우 선수가 자 그리고 따역 선수 변신할 수 있어요. 됐다 형. 근데 미아엘 오면서 와 이게 결국 승자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와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좋죠. 이 정도면 농도 먹고 물론 손해를 보는 것처럼 좀 엎치락 뒤치락 뭐 누가 솔직히 손해를 야 손해 보는 것 같아 하자마자 응 아니야 약간 계속 교전 일어나면서 보통 클태명이 지금 이 제스였다면 이것까지 설계했다면 믿겠어? 라는 멘트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정도로 미아엘 선수가 합류를 너무 잘했죠. 어쨌든 간에 살아나자마자 바로 달려와가지고 합류해서 HH 선수 살리고 이 정도면은 너무 기분 좋죠. 이제 다 왔어요 사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40 쓰면 마오카이 리안드리도 나오고 49대 51이었는데 이젠 거의 뭐 50대 50으로 봐야 되지 않나. 50대 50 이긴다와 진다. 이긴다 하프. 근데 나쁘지 않아요 진짜. 그 용 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용 줘도 상관없는 거고 거기서 교전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쵸. 그래도 방금 뭐 이제 아직까지는 건재합니다. 뭐 힘이 막 쭉 떨어졌다 이런 것까진 아니고 이제 서로 할 말해졌나 이런 느낌인 거죠. 제리도 진짜 킬 먹었고 근데 이거 진짜 마오카이 유미가 살짝 좀 되게 한 2대4 2대5 하는 느낌인데 그냥 어딜 그냥 돌파 못하게 다 막고 있고. 근데 이게 리브 샌드박스 유스 입장에서는
결국에 핵심은 베넥톤의 위치를 계속 찾아야 되는데 맞아. 안 생기려면은 어. 아 그리고 맞죠. 어 결국 어 콜미 선수 아까 스쿼드로서 역할 제대로 했죠. 제대로 그냥 남이 촥촥촥 찢어주면서 어. 사실 본체는 루나미의 그 뭐 남이도 나 중요해서 뭔가 좀 그 라인전이 아직 안 끝났을 때 살짝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라인전 끝나고 이제 사이드 페이지에서 되게 좋은 모습 지금 어 뭔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 요즘 어 자발류라 그런지 확실히 레넨톤 후반 가도 좀 밸류 기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번 턴에는 그 농심 e스포츠가 판타를 좀 안 해도 되는 게 일단 전멸이 없습니다. 전멸이 없어서 어. 이제 레넥톤 전멸 사실 필살기인데 아마 용 때쯤 진짜 살짝 실풀일 것 같은데 그때 당장 싸워주기보다는 시야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그 전멸 돌 때까지 시간 끌어주고 아 근데 충분히 돌겠다. 아 이게 또 아이오니아 장화 잘 갔네. 필살기를 금방 돌리는 느낌. 결국 필살기는 자발과 전멸이 있을 때 어. 내 본체는 자발이랑 전멸이다. 그리고 모랑도 나왔고 아 이러면 좀 할만하다 생각할 것 같은데 내 전멸 이제 콜 나오거든요. 나 전멸 몇 분 남았어 몇 초 남았어 그렇죠. 어 이때 용 타이밍 때 해보자. 아이고 저 루시안이 좀 찔러보는데 파괴력이 아까와는 좀 살짝 어 사뭇 다르죠 지금. 어 이제 잭스 내려오는 게 어. 지금 판단 나왔죠. 우리 할만하다. 어 HH 선수의 유미도 이제 또 웬만큼 성장을 또 이뤄내가지고 지금 오 그렇죠? 오히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농심 지금 몰라요. 어 지금 어 낌새는 눈치 챘는데 냄새가 난다 빈센조 정글러는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데 아 뭔가 묘목이 지금 오는 걸 방해하고 있어. 아, 근데 네, 알았죠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야, 일단 바로는 먹혔고 일단 죽었어요 미하일. 근데 야, 여기서 그래도 나 일단 살 사람 살면 자 일단 빈센조 죽었고 유미가 지금 살기만 제리가 죽으면 유미도 따라가야 되죠. 아 이거 나쁘진 않았는데 지도 자체는 아 이거 아 진짜 나쁘진 않았어. 정말 나쁘진 않았어. 진짜 그 틈을 잘 노린 되게 훌륭한 플레이였는데 사실 판단 자체는 그 용 타이밍 때 뭐 이제 너네 이지선다 걸어라 너네 선택을 해라 플러스 그리고 이제 마오카이가 워낙 퍼센트 데미지도 세고 잘 큰 잭스를 통해서 진짜 날카로웠는데 후처리가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 할 건 해주고 있어요 콜미 선수 탑 밀어주면서 자 일단 리브 샌드박스 유스 방금 한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3룡 챙기겠죠? 어 3룡 챙기고 자 탑도 어떻게든 텔 타가지고 맞고요 그 선수가 이제 빈센조 선수가 겁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들어가는 판단 한 번 더 어 이거 무조건 이긴다. 상대 포지션 지금 갈려있고 챔피언 구성 지금 레벨톤 없고 할만하다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 너무 잘했죠 잘하고 근데 또 농심 e스포츠 입장에서도 그래도 다행히 아까 용 먹어놨어 용 안 먹어놨으면 지금 4용이었는데 그치 아까 용 안 먹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그런 좀 기반으로 서로 그냥 이유 있었던 싸움 나도 할 말 있고 걔네도 할 말이 있다 약간 잘 빠져나왔고요. 자 레네톤 나왔어요. 스쿼드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자발모랑 어 그리고 루시안이 근데 초시계가 나와가지고 어 루시안 상토도 나왔고 이러면 나미를 물고기라도 네, 지금 싸우고 싶거든요. 일단 순간적으로 4대 5라 가지고 그 따야 선수의 나르도 지금 분노 관리 나쁘지 않죠? 나 이걸 내리면 와 따야 선수가 이거 어거지로 물면서 어 리브 센방 유스에 또 이제 같이 들어가는 판단까지 아... 자 근거가 있었죠? 어 순간적으로 4대5를 이용한 한타 이제 미아의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못 막아? 막아줘 나 지금 바텀 밀고 있어 걸리면 안 된다 어 근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또 어 이 정도면 선방 쳤어 이 정도면 좀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애초에 농심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제 손해를 이미 앞전에 봤기 때문에 이 정도? 나쁘지 않다 진짜 거래를 했을 때 우리 약간 할만하게 서로 계속 가보자
50-50 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알만해요. 왜냐? 일단 네네톤 전멸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제리 전멸 빠진 거 뼈 아프고 아쉽기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제리는 본체가 아닙니다. 아 오히려 본체는 지금 다른 데 있다. 마오카이 잭스입니다 본체는 지금. 아 제리 없어도 괜찮다. 제리 없어도 괜찮다. 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그건 아닌데 마오카이가 그만큼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 뭐 라인 클리어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이기면 제리 유미가 종결을 짓긴 할 텐데. 오 이거는 아 우리가 알던 우리가 익히 알던 세계소 템트리가 아니거든요 마오카이. 아 근데 그리고 마오카이 템트리 좀 아쉬운 게 리안들이 악포까지는 당연히 인정인데 망각의 구를 망각의 구 유미가 지금 그 뭐야 화학공학 부패기 올리고 있는데 이건 좀 아쉬운데. 어, 게스트 부분 헬리오스입니다. 현재 분석 데스크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근데 악포 플러스 저 빌드도 그 LPL에서 많이 써요. LPL에서 많이 쓰고 그 이후에 그냥 쭉쭉 AP템 올려주면서 왜냐면 지금 원 AP여가지고 원 AP 망각으로 올리면 안 됐는데 아쉽다. 근데 그래도 죽었지만 이게 항상 죽었지만 뭔가 라인을 다 잘 밀어놔가지고 그 이상으로는 좀 주지 않는다. 농심이 농심 그 아카데미가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이 정도면 또 할만하다. 할만하다. 방금까지 50대 50이었지만 다시 49대 51로 내려온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살짝 좀 서로 감독이 싸움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운명의 싸움은 1분 뒤. 자, 콜미선수 지금 레드손 궁 켰고 대자연의 마수. 자 그리고 스커지 레드손이나 지금 강합니다. 한 명 물면 죽어요. 근데 자 근데 여기서 뭔가요? 아무튼 경기. 자 근데 제리유미 지우 선수 제리유미 결국 게임 끝내는 건 제리유미죠. 자 따야 선수 지금 나를 변신했지만 이 제리유미의 압도적 체급. 또 너냐 제리유미. 아 본체는 제리유미였네요 역시. 본체는 역시 제리유미였죠. 그래도 지금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마냥 기분 나쁘진 않은 게 용 나오기 전에 죽어가지고 용 나오기 전에 이제 다시 다 태어날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물론 제리유미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아직까지는 좀 마인드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서로 할만하다. 욕만 먹는다면 아직 할만해. 아직 49대 51이다. 근데 제가 좀 많이 세네요. 나는 템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EP가 없었는데 코어 템 두 개로 어떻게 저 딜이 나오지? 근데 이거 좀 그냥 용 억제를 못했네요.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삐끗한 거 좀 리드 샌드박스 유스가 게임 진다면 여기서 삐끗한 거 너무 아쉽겠는데? 이게 결국에 좀 웃긴 게 미알 선수? 오늘 메시거든요 미알 선수? 이거 잘린 거 크거든요 이거. 자 근데 자 존냐 켜주면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나요? 여기서 제리가 미드타워 먹어주면서 근데 또 509문 빼긴 해가지고 509문 뺐다. 이게 주더라도 아니면은 시간 끌기 싸운다. 뭔가요. 와 이걸 이렇게? 정작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나? 와 이거를 어떻게 이게 뭔가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그 마오카이 Q 딜이 진짜 말이 안 되게 세긴 해요. 그쵸. 퍼뎀이 좀 미쳤어요. 퍼뎀도 있고 AP 트리에다가 저걸 저렇게 먹는다고? 어제 LCK에서도 스틱을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아 그렇죠. 어제 그걸 또 본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익숙한 맛인데 어제 글로벌 해설이 또 되게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글로벌 해제가 해설이 나를 죽여 와 근데 이러면은 또 이제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조금 기분이 더 좋다. 왜냐면 제리도 전멸 돌았고. 그렇죠 이제는 뭐 그냥 아까는 제리 유미가 결국 게임 끝내는 건 제리 유미다. 결국 게임 끝내는 거 종결시키는 건
그리고 좀 보면은 제리의 체력이 역겹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리 그 체력 그 칸이 높아요. 너무 높아. 어, 아니 스커지레 근데 스커지 레네톤이라서 하나 박으면 네. 아니 그래도 농심 e스포츠가 네. 네네네. 이게 저게 짝짝짝 잘리는 게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저게 어떤 점에서 잘리는 거냐면은 배제 플레이를 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잘리더라도 우리 나머지 팀원들이 라인을 밀어놓고 있으니. 어, 근데 이거 잘리는 거 좀 크거든요. 네. 근데 이거 레네톤 잘린 것보다 유미가 미드 타워 먹은 게 더 크다고 봐. 그렇죠. 미드랑 바텀을 깎는 게 오히려 레넥 입장에서는 저 4데스를 하더라도 레네톤 어차피 레네톤이라서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진짜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나름 좀 몇 자리를 잘 까는 게 전체적으로 라인을 밀고 있을 때 3라인 다 전체적으로 라인을 밀고 있을 때 죽는 느낌이라 비록 잘리긴 한쪽이 잘리긴 하지만 한쪽에서 다시 이득을 다시 채워주는. 그래서 결국 좀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면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에 좀 뭔가 좋은 느낌이랄까요? 뭐 공짜 아닌가요? 미드 미는 거 공짜 아닌가요? 근데 저런 플레이 근데 해주는 게 100%로 만드는 거긴 해요. 시야 없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미드에서 선 타는 플레이를 잘하는 또는 탑에서 선 타는 플레이를 잘해. 아니 모든 라인이구나. 모든 라인에서 선 타는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해주긴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게임 져가지고. 그렇죠. 자 그렇다고 아직까지 자 어느 한쪽이 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놀랍게도 지금 글로벌 버그 정확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느끼지 말하는 이제 CL에선 반반이다. 그 반반을 100%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한타 잘하는 쪽 한타 한번 잘하는 쪽. 근데 지금 미아의 텍스 바텀 밀고 있죠. 여기서는 싸워줄 필요가 없고 그냥 묘목 계속 툭툭 던지면서. 근데 너무 나 왜 이렇게 포지션이 불안하지? 농심이 스포츠? 뭔가 마오카이 보는데 저렇게 크게 AP 템트리로 첫 포지션 잡으면 자꾸 귀한 B 버튼 누르는 게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다 이제 생각된 플레이기 때문에. 아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포지션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좀 양쪽 다 지금 템이 다 잘 나온 시점이라 가지고 좀 먼저 잘 때린 쪽이 확실히 좀 한타를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그 잭스가 좋냐까지? 잭스 좋냐. 요즘 좋냐 많이 가죠. 좋냐 많이 가. 이 코어로도 좋냐 많이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근데 이거 지금 샌드박스 유스가 지금 자 무시한 요즘 앞대시 무섭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싸게 교환했죠. 어차피 우린 힐 있는데 힐 받으면 돼. 오히려 근데 판단 되게 좋죠. 지금 판단 되게 좋은데 이거 근데 일단 근데 좀 몰긴 했고 유미 궁이랑 오공 궁이랑 지금 교환하는 느낌이었고 마오카의 궁도 이렇게 빠지면 좋죠.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판단을 너무 잘한 게 어차피 용쪽 지금 시야 하나도 못 먹고 들어가면 손해 많이 본다. 잭스 안 온다! 잠깐만 잠시만요. 서로 지금 근데 제리 잡을 딜이 안 나와요. 제리 유미 결국 제리 유미 펜타킬 나올 것 같죠 지금. 자 지금 미아의 선수가 뭐야 왜 다 죽였어. 나도 게임 즐기고 싶은데 사실 잭스도 주인공이 될 위치긴 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결국 게임 끝내는 건 제리 유미다. 근데 사실 이 플레이를 그러니까 리브 샌드박스 유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미 잭스가 탑을 밀고 있었어. 이거 이대로 가면은 우리 그냥 휘둘리다 게임 끝난다. 그래서 미드에서 그냥 크게 한타를 걸었던 건데. 네. 역시 제리 유미 역겹네요 좀. 이게 제리 유미. 근데 리드 샌방 유스가 확실히 좋은 판단했죠. 탑도 밀었고 말한 거와 같이 그리고 용쪽 시야도 먼저 먹었고 들어가면은 이제 마오카의 묘목도 맞고 뭐 툭툭 건들기에 피도 딸면은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드 한 점 돌파 솔직히 말하면 정말 괜찮았어요. 그거 진짜 날카롭긴 했어요. 왜냐면 제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를 노려가지고 오공이 탁 파고들었는데 그
그 터트려가지고 날라가가지고 그것만 없었어도 사실 거기서 제리 잡고 뭐 이득 보거나 그럴 수도 있었는데 아 아쉽게 됐네요 진짜. 아쉽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1경기 1경기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믹 승리로 끝났고 여기서 이제 우리들만의 POG를 뽑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POG 어떻게 생각해 홍기는? 이번 판의 POG. 이번 판의 POG. 사실 다 잘해가지고 결국 보면 다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마오카이 주겠습니다. 마오카이? 왜냐면 제리가 잘했어요. 하지만 이 제리가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었던 거 마오카이의 바론 스틸 때문 아닌가. 제리 누가 키워? 마오카이가 키워? 제리 근데 혼자 큰 거 같기도 하고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바론 스틸 했으니까 바론 스틸도 하고 못하진 않았거든요 되게. 근데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아 근데 아니 보면은 근데 다 한 명씩 다 잘하게 됐어. 뭐 탑에서도 아까 그 잭스도 그 라이크 메시 하면서 드리블 했죠. 용쪽 드리블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그 뭐지? 리드 샌드박스 유스에 진짜 좋은 3용 타이밍 잘 끊었고 레네톤도 미드 한타에서 되게 활약상 잘 보여줬고 마우카이도 묘목으로 삥 하면서 좀 중심 잘 잡았고 결국 한 명씩 고시보면 다 잘했거든요. 근데 결국 게임 끝낸 건 제리 유입니다. 저도 제리 한 표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누구 줄 거야? 그 POG? 마오카이, 잭스, 바론 스틸한 마오카이. 바론 스틸한 마오카이도 뺄 수 없겠네. 닥제리. 근데 요새 원딜이 좀 POG 잘 받아가지고 윌러 윌러 선수 어제 스틸 잘하긴 했죠. 네. 얘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어디서 게임 끝나냐면 탑 2차에서 마오카이 궁극기가 좀 대박이었어. 마오카이 궁극기 대박 플러스 레넥폰이 잘 들어와가지고 그 블루팀 쪽 2차?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제리가 다 쓸어 담아서 성장을 엄청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거 결국 판 깔아줬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 판을 깐 사람이 되게 잘했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요즘 보면은 좀 무서운 게 결국은 좀 이제 좀 후반 밸류 높은 캐릭터들 결국엔 어떻게든 1킬만 주워 먹기 시작하면 좀 뭔가 그 전에 좀 살짝 좀 두드려 맞다가 1킬 어떻게 주워 먹으면 풀리는 친구들이 있지. 근데 좀 그런 챔피언들이 결국 좀 어떻게 한 번만 기회 잡으면 되게 무섭지 않나. 방금도 탑 2차에서 블루팀 쪽 탑 2차에서 제리 유미가 그 전까지는 솔직히 좀 말하면은 좀 활약상이 좀 빈곤했거든요. 아쉬웠었는데 거기서 한 번 다 주워 먹고 결국 주인공으로 발돋움했죠. 진짜 근데 딜 잘 넣긴 했었죠. 야무지게 확 파고 들어가지고 매서웠지 진짜. 네, 밴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이게 하다 보면은 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즉각 반응하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뭔가 이 미드 레넥톤이 막 뭔가 잘 많이 보여줬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틈틈이 계속 자기의 역할을 해주려고 했다. 그냥 막 전멸이랑 이런 걸로 나름 좀 그래도 모습 보여주긴 했고 오케이 도박장도 열어드릴게요. 이런 시도가 되게 좋은 것 같기는. 맞아, 레네톤 스쿼드로서의 역할 충분했지. 다음 경기가 있나? 그래서 아무튼. 사실이 좀 이게 좀 CL의 묘미인 것 같긴 해. 뭔가 좀 아직 모른다 이런 느낌. 근데 진짜 모르긴 해 진짜. 어떻게 돼? 근데 바로 먹혔으면 좀 분위기 진짜 달랐을 것 같긴 한데 바로 먹히고 이제 라인 클리어 안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좀 구도 안 나오는 구도 나왔으면은 확실히 게임 달랐을 텐데 바로 잘 먹어가지고. 근데 바로 진짜 잘 먹었지. 결국 바로 계속 가져갔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어느 정도 리브 샌드박스 유스 입장에서는 마오카이 궁극기를 오봉이 막아주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막아주려고 하는데 그게 다 뚫려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묶이더라고.
아 근데 그 진짜 좀 되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적 팀으로 뛰는 입장이었으면 마오유미 너무 좀 짜증 났을 것 같아. 마오유미가 그냥 툭툭툭 건드리는 거에 또 심지어 당 세가지고 근데 유미는 안 주는 게 맞지 않나. 유미. 이게 제룰은 막을 만한데 유미는 진짜 좀 얘기가 다르거든. 아까 1픽으로 마오카이 가져가고 2, 3픽에 제리 유미가 나왔거든요. 근데 차라리 유미를 가져가서, 아 근데 그것도 있긴 하겠다. 좀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제리 유미는 제리 쪽이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서 좀 어려운 챔피언이라서. 확실히 좀 CL이 좀 되게 다들 뭔가 호전성이 있죠? 되게 열심히 싸워 그냥. 일단 어느 순간 이제 파밍 멈추고 어느 순간부터 싸우기만 하는 사이드 약간 선수들이 그런 거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싸울 만하다. 아, 서로 해볼 만하다. 그냥 근거 몇 가지 딱딱딱 나오면은 바로 싸움 걸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리브 센박 유스가 그냥 딱 이제 근거 몇 개. 뭐 이제 나를 곧 있으면 메가너르 됐다 여기 메가너르 변신 뭐 제스가 또 어디 사이드에서 밀고 있고 텔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순간적으로 잘 걸어서 이기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근거 진짜 딱몇개 보이면 그냥 바로 가감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빼 약간 할 만한데 왜안 함? 그래서 좀 그런 피드백 되게 많이 할것 같아. 그냥 딱 한타 직전에 뭔가 그러니까 한 게임을 했어. 근데 한그 게임에서 뭔가 좀 되게 밋밋해. 그냥 어부정 그러니까 뭔가 좀 어물쩡거리다 졌어. 그래서 딱 경기 다 같이 보면서 이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한타 걸면 됐었는데 이게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갔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좀 결국은 살짝 결국 바텀이 게임 끝내는 느낌이긴 하네요. 뭔가 좀그 LCK도 뭔가 바텀이 게임 끝내는 느낌이고 요즘 확실히 그냥 결국은 바텀인 것 같아. 탑이 영향력을 그 주는 패치를 했잖아요. 미드 골드 또 줄이고 탑이 뭐였지? 탑이 경험치랑 골드였나?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직까지는 진짜 그냥 게임이 게임이 그냥 게임이 그냥 그리고 그만큼 또 요즘 보면은 이제 미드가 생각보다 그발 빠른 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즘 보면 미드 발 빠른 픽. 결국 또 미드 발 빠른 픽의 존재 이유, 바텀을 위함. 바텀 먼저 움직여 주려고. 그쵸? 투패가 나오는 것도 좀그중 이유 하나일 것 같고. 결국에는 바텀을 잘푼 쪽. 바텀을 잘 키운 쪽. 바텀의 베이비시터들이 그치. 중요하다. 고급 베이비시터를 쓰는 팀이 이제 좀더 유리해지는. 오늘 경기 농심전은 농심은 제가 중계합니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랑 리브 센방 유스. 그쵸? 특패가 확실히 근데 좀 특패가 확실히 좀그 초중반 너무 약하긴 해. 맞아. 좀 후반부 가도 약한 건 팩트긴 한데. 탑은 마다들이죠, 마다들.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탑은 마다들이야. 탑은 그냥 탑은 야그 마이 레나탄 나온 거 알아 동기랑 마이 레나탄 어디서? CL에서? 아니 그러니까 요즘 그좀 뭔가 떴어 아니, 하, 어 하대 어 하대가 돼가지고 마이 레나탄이 떴는데 말의 조합이라고 레나탄가 어디 갈것 같아 동기랑 마이는 정글이겠고 레나탄 어디 갈것 같아 아, 이거 딱 봐도 탑가나 보네. 레나탄가 탑가 그 LEC에서 탑 카르마 나와가지고 미드자크 킨드레드 하듯이 하나 보네. 그래서 레나타가 웃긴 게 이제 그 영감 쪽 특성 찍어가지고 외상을 찍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라인전 조금만 하다가 심지어 웨이브도 그 마이가 딱 정글 딱딱딱 먹고 타봐가지고 미니언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레나타가 같이 움직여주면서 마이 바이기도 챙겨주면서 이제 레나타가 이제 딱 거기서 시작이야. 집 가서 이제 외상으로 모빌 신고 그때부터 그냥 마이랑 계속 움직여. 그냥 탑 그냥 밀어라. 탑 그냥 밀어라. 아 그리고 그거 제가 잭페한테 들었나? 아무튼 이제 그 모든 포탑 골드 중에 탑이 가장 쓰레기라 하더라고요. 탑 포탑 골드 많이 뜯어도 그 승률이 다른 라인에 비해서 높지 않다. 그래서 보면은 진짜 탑은 탑은 무제기네. 탑은 탑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탑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내가 봤을 때 순간이동이 패치된 이후로. 순간이동? 그러니까 다른 라인 못하 그러니까 14분 전에 못하게 막은 이유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진지하게 쓸 수 있었으면 사실 바텀 듀오 그렇게 깝죽깝죽 거리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뭔가 기둥 두 개 빡 올라오면 이제 멈춰! 하면서 원래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요즘 그냥 게임 4대4 하고 1경기 4대4 협곡에서 2경기 탑 1대1 지는 쪽이 그냥 넥서스 터지는 거야? 상경기 5대5 상경기 5대5 그냥. 아 근데 이게 게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좀 큰 게 바텀도 상성이 좀 애매해졌어. 바텀도? 그러니까 모든 라인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상성이 좀 뚜렷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은 내가 스킬 한번 잘못 쓰거나 내가 스킬 한번 잘 피하면은 라인전이 바로 반반이 돼버려. 그게 좀 큰 것 같아. 그것 좀 너무 커졌다. 그리고 좀 초중반 후반 다 센 캐릭들이 너무 많아. 초중반 후반? 아, 그렇지. 원래 좀 이제 보통 왕기함에 있어서는 보통 왕기한다 보면은 초반엔 약했는데 후반 포텐이 터져가지고 왕기하는 느낌이었잖아. 근데 요즘 왕기챔들 보면 초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초반에 달하면 후반 왕기가 아니고 중반 왕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계속 쎄 계속. 드레이브는 너무 리스크가 커가지고 드레이브는 진짜 너무 리스크. 드레이브는 그래도 좀 진짜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나름 대회 좀 나오는 편 아닌가? 진짜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드레이븐 또 여러분 2012년에 나온 챔피언이거든요? 시작을 안 했어 아직 이 경기를. 아직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나봐. 그때 형제 중에 누가 먼저 나왔더라? 형제 중에 누가 먼저 나왔죠 여러분? 다리우스 먼저. 다리우스가 먼저 나왔나? 그 당시 드레이븐으로 유명한 선수는 없었죠. 다리우스로는 좀 화제가 돼서 다리우스가 대회에서 나왔으니까. 드레이븐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면 그 외국 프로 중에 있지 않나? 그 외국 프로 중에? 외국? 큐디파인가? 아 뭐였지? 아 그 수염 많은 애? 아이엠어 큐티파인가? 그 외국 프로 중에 드레이븐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는데? 프레이가 드레이븐으로 유명했죠. 그쵸? 프레이 선수 시작했습니다! 형 커피 마셨어? 맛있어. 뭔가 좀 땡기네. 겁쟁이 냄새가 나. 더 땡긴다고?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사냥감이 넘치는다. 스페인에 내성이 많이 쌓여서. 자.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앨리스 티어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 앨리스. 앨리스 티어 진짜 많이 오른 것 같고. 자 유미까지 밴해주면서 3밴 마무리 지었고요. 아 근데 크산트를 위에서 그냥 먼저 밴을 해버리. 그렇지. 보통 요즘 경기가 크산테가 4-5밴에서 밴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유미는 결국 닫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미를 닫으면 좀 제리도 살짝 억제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라이즈 배.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는 여기서 마오카이를 집었거든요. 그냥 자신 있다면 나미를 뽑는 게 맞지 않나. 자신 있다면 나미. 자신 있으면 나미. 나미. 그러니까 이게 선픽 나미를 박는 팀은 공통점이 다 루나미가 자신 있다. 근데 안 하면 자신 없다. 자 나미 집었고 여기서 이제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1, 2픽. 마오카이, 아까 마오카이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엔 우리가 오공 한번 보여주겠다. 자 오공 가나요? 자 오공 집을 걸로 보이죠? 오공 선택할 걸로 보일 것 같고 자 그 다음 픽 여기서 이제 나와야죠. 그 세트 그 한 명 나와야지. 어? 아니 애쉬가 살아. 그래 애쉬를 까먹고 있었네. 애쉬를 생각해 보니까. 아 근데 애쉬는 영픽감인 것 같은데 영픽. 애쉬를 픽을. 어 애쉬. 애쉬 안 한다고? 지금 근데 제리가 그나마 짝꿍으로 유미 아니면 룰루인 것 같거든. 제리에 그나마 옆에 있을 만한 짝꿍. 그렇죠. 제리 룰루도 생각보다 대회에서도 좀 나왔었고. 아 근데 애쉬 안 픽한 게 좀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다. 맨날 벤당하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경기 자체를 그렇게 그냥 제리 쓰는 느낌으로 잡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거르고라고 보기에는 연습이 안 됐다.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됐다보다는 못했다. 왜냐면 항상 벤당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맞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말인데 루시안 남이 제리 룰루를 맨날 하니까 이미 선수들은 그거에 자신이 좀 있다? 자신감이 뿜뿜? 좀 그런 느낌?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카밀, 나르, 벤하고 자 아직까지 자 신중하죠. 카사딘 오히려 카사딘을 먼저 배워. 카사딘 잭스까지. 자 이러면 탑 남은 게 지금 뭐 있지? 탑 남은 거? 제이스, 레네톤. 제이스랑 레네톤 남았고 피오라 뭐 이런 애들 일단 남았고요. 피오라 가나요? 이 정도면 지금 피오라 막을 픽 딱히 없다. 나의 피오라 한번 막아봐. 근데 진짜 없긴 한데. 신드라. 신드라. 아니 뭐 후픽 보는 게 좋죠. 탑은. 미드. 여기서 피오라 뽑으면 뭐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피오라 뽑으면 글쎄요. 할 게 없어 보이는데. 글쎄요. 아 레네톤 남긴 했구나. 레네톤. 아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아 근데 팀 게임에서 나르 레네톤은 진짜 와 팀 게임에서 진짜 사랑받는 나르 레네톤. 솔직히 솔랭에서 진짜 요즘 안 보이거든. 특히 레네톤은 거의 전멸인데. 이게 레네톤이 고점이 좀 낮다 보니까. 그렇죠. 저점은 높고 고점이 낮아서. 아니면 아까처럼 미드 레네톤 준비했을 수도 있나요? 리브 센방 유스 농심처럼 탑 아지르의 탑 아. 자 이렇게 예, 신드라 아지르 구도 떴고요. 그라가스 네 미드에서 신드라 잘 쓰는 팀이 또 갖는 이점이 많은데 요새 라인 주도권도 그렇고 CC 연계랑 처형까지 좀 많이 좋은 챔피언이어서 물론 좀 승률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라가스도 근데 어찌 보면 되게 팔방 미인이죠. 유지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탱커인데도 불구하고 메이킹 되는 탱커라 가지고 그리고 굳이 탱커로 그러니까 탱킹 아이템을 안 가더라도 공템으로 가도 되게 괜찮긴 한데. 네. 은근히 또 그라가스가 고점이 높은 그러니까 고점 플레이가 높은 챔피언이라서. 네, 고점 플레이가 레네톤에 비하면 토스 한번 잘해주면은 바로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교전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농심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되게 좀 편하게 잘 뽑혔다 생각하는데 둘 다 그냥 둘 다 진짜 무난하게 그냥 오히려 레네톤이 초반에 첫 라인전은 되게 괜찮게 할 수 있거든. 근데
결국에 미드가 서로 얼마나 아빠 그냥 잘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서 탑은 탑은 진짜 그냥 무난하게 가다가 탑은 그냥 무난합니다. 이번 경기도 결국 화제 중심은 여기에요. 또 너냐 바텀. 여기입니다. 화제 중심은 여기에요. 결국 근데 한쪽이 루나미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결국 상황이 무조건 벌어져. 루나미 쪽에서. 왜냐면 루나미는 뭘 하려고 해서. 그치 그치. 루나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루시안 위치를 보면 저기 강가에서 나 저기 시야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저기 시야 먹다가 와드를 부시에 깐단 말이야. 그 와드를 부시에 까는 이유가 이제 내가 이 타이밍에 깔면은 와드 지속 시간이 90초잖아. 그럼 초반에 나보다 먼저 깔았으면은 바텀 갱을 찌르기 전에 와드가 깨져. 그래서 원래 아래 3캠 먹고 바텀 찌르는 게 저기 시야 따냐 안 따냐에 따라 갈려. 저기 시야 따냐 안 따냐. 따냐 안 따냐에 따라 갈려. 아, 근데 안 따네. 피드백이 안 됐나 보네. 근데 저는 진짜 LCK에서 저기 시야 무조건 갔다. 아니, 바텀 갱을 성공, 바텀 갱을 자주 성공하는 팀의 공통점은 저 시야를 따. 무조건 따 진짜. 이거 내가 어제 분석 데스크에서 얘기했거든. 야 역시 아니 분대 출신이라 그런 게 다르네. 자 치열해요. 치열해요. 근데 디교 잘해줬다. 디교 되게 잘해줬고. 자 치열합니다. 근데 요즘 경기 보면 그냥 진짜 한 10분 동안 바텀만 보여도 될 것 같아. 얼마나 이 선수가 야무지게 딜교하는지. 그냥 바텀만 보여줘도 돼. 바텀만. 남이 저 밀물 썰물 잘 들어가는 것만 봐도 기분 좋거든. 그렇죠 그렇죠. 오 치열하다. 좋아요. 야무진 딜교환. 바텀. 약간 다이브 하기엔 애매한데 라인이. 다이브 애매하고 그냥 좀 시야만 잡아주는 쪽으로 주도권 유지 느낌일 것 같은데. 자 마오카이가 그래도 재빠른 커버. 지금 5공만 업체시킨다는 라인. 아 이거 근데 너무 잘했다 방금. 그러니까 요즘 루나미가 이게 무섭죠. 뭔가 안 맞 그냥 뭔가 안 맞은 것 같은데 뭔가 아파. 그리고 지금 5공이 자 마오카이 아파요 지금. 우리 바텀 오고 있고 우리가 와줘 루나미 와줘. 자 근데 이거 결국에 킬 주더라도 루나미가 킬 먹는다면 리브 샌드박스. 지금 오공 죽었고 제리가 루시안 마무리 하긴 했는데 근데 지우 선수도 더블킬 지금 지우? 트리플킬까지. 자 결국 지금 미드만 남아가지고 콜미 구티. 자 승자는 누구냐? 나는 모래병사. 콜미. 와 이거 진짜 초비상인 것 같은데? 이게 바텀에서의 상황, 그러니까 이걸 모두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 그 앞에 딜교환, 루시안이 딜교를 잘했던 이유는 그치. 빈센조 선수가 시야를 따줘서 이거 위쪽에 있다, 미드 근처에 있다 그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그 인포메이션으로 딜교 잘했어요. 딜교 잘하고 훌륭했어. 네, 마오카이가 우리 바텀이 먼저 올 거야 했는데 그치. 그게 아니라 농심 바텀이 CS를 다 버리고 그냥 바로 뛰어줘가지고 그치. 이게 결과가 조금 비벼졌어요. 이게 팀적 콜이 됐던 게 솔직히 빈센조 선수가 그냥 전멸로 용 둥지 넘어가면서 상황 끝낼 수도 있었거든. 그렇죠. 전멸만 빠지고 근데 할 만하다는 딱 그 상황 판단하게 싸움을 건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에. 근데 이게 그리고 팀 이게 게임적으로 조금 피드백을 하자면 나였으면 바텀을 안 밀었어요. 나였으면 저기서 콜 마오카이 내려오라고 했음. 왜냐면은 방금 진짜 그래도 리브 샌드박스가 나쁘지 않았던 게 킬 준 건 맞는데 라인이 좋았습니다. 라인이 이미 다 박혔어요. 라인이 박히고 이제 당겨지는 타이밍이어서 갱킹을 부르면 무조건 필킬 가. 무조건 필킬 각인데 마오카이가 지금 위쪽에서 놀고 있다? 이런 게 진짜 아쉬운 디테일이에요. 이런 게 아쉬워. 이거 찌르면 진짜 무조건 킬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나를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어 지금. 너무 아쉬워 이런 게. 자 근데 이거 노림수 지금 전멸 얻거든요? 자 마공점으로 빈센조 선수 자 5공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사운드 선수 아래쪽 시야 지금 안무지게 먹었죠 이게 지금. 오히려 5공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5공이 지금 지금
아니 이거 루나미는 어쩔 수 없어. 이거 싸움을 걸어야 돼. 루나미는 오히려 지금 앞을 보고 오히려 제리 제리 지우사도 잡고 아 싸운다. 오히려 지우사도 킬을 먹었는데 자 일단 빈센조 선수 맞죠? 그리고 천천히 라인 밀면서 자 대포에 강타 써주고 아 근데 이게 너무 아 결국은 미니언 많아요 자 탱크 못 참죠? 무빙 좋고 근데 지우 선수가 되게 잘하는데? 지우 선수 오늘 물 만났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라인 프리징 해줘야 돼 라인 프리징 해줘야돼 어어어어어 자 탑 뭔가 치열한데요? 네 뭔가 네 솔직히 승패 영향 딱히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미엘 선수 따역 선수 치열한데 네 치열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 뭔가 있었던 것 같지만 어어? 그래서? 어어 근데 뼈방패 없는데 어어? 어어! 됐다 형! 와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네요. 서로 약간 증명했어요. 바텀만 봐주지 마세요. 우리도 지금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라인이다. 근데 이러면은 저는 그라스가 나은 것 같아요. 아 심지어 라인 밀고 죽고 심지어 이제 지금 라인도 더 좋은데 레넥톤 쪽이 불구한데도 그라스가 좀 더 낫다. 왜냐면은 이게 그 레넥톤이 전멸을 쓰고 위에서 저런 플레이를 해주면은 결국에 전령 타이밍 때 좀 위험도가 줄어들어서. 자 그럼 자 딜견 잘했고요 지금 순간 딜견 지금 훌륭하고요. 그렇죠. 루나미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큰일 나는 조합이야 이건. 너무 센데. 루나미는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덤벼야 돼 계속. 사실 이러면 마오카이는 그냥 또 가가지고 바텀 쪽 시야 먹어주고. 자 요즘 와 자 멈출 수 없어. 이러면 지금 결국엔 먼저 와주는 베이비 시터들이 중요하죠 지금. 마오카이 지금 바로 그냥 불이 나케. 자 루시안 궁극기 들교환. 자 근데 이거는 미드 주도권이 없으니까 다이브는 못 치죠. 자 어떻게든 자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입장에선 바텀 불 끄는 게 중요하고 리브 샌드박스 유스 입장에선 바텀 어떻게든 뚫어내야 돼요 지금. 서로 지금 그걸 알아. 근데 갑자기 루시안 체력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거? 포탑에 맞았나? 뭐지? 아무 일도 없었나? 어떻게 된 거지? 자 치열해요 탑. 네. 그라가스가 영겁의 지팡이를 걸려는 건가? 영겁의 지팡이 근데 아직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결국 저걸로 카탈리스크를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은 영겁의 지팡이 아니면 심연의 가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하이 아이템을 하나 더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근데 보통 근데 카탈리스크까지만 올리고 다른 탱 가더라고. 맞아. 근데 그래도 경기가 되게. 양팀 모두 좀 원사이드 한게 아니라 업치락도 시작하다 보니까 그쵸 49-51 어디가 49인가요? 아직 모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리브 센방 뉴스 굉장히 게임이 팽팽하다. 아니 결국 근데 요즘 중요한 건 바텀인데 제리가 킬을 너무 잘 먹어서 근데 루시안이 외상을 찍은 건가? 루시안이 탱 나는 속도가 되게 빠르긴 한데 바텀 한 칸 채굴 했고 2킬 물론 저거 제리가 신발을 사기는 했는데 가끔 외상 찍는 그 선수들도 있어서 맞아 저번에 구마유시 선수가 이제 외상을 찍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코어 빨리 뛰어서 그 코어 라인전 때 좀 굴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특히 루시안 같은 애들은 비스킵의 신발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네 비스킵. 근데 확실히 좀 근데 이제 그게 또 맞는 게
그냥 계속 공격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전성기를 빨리 최대한 땡겨야 되는 챔피언들은 그게 맞긴 하거든. 어어? 어, 근데 뭐야, 신드라도 카탈 가지네. 자, 치열해요 지금. 자, 미드 지금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미드 4명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와, 와, 싸운다. 순간적인 오공의 전멸공. 아, 그리고 또 바텀까지 올라와가지고. 네. 아, 근데 근거가 있었죠. 구티 선수 아직은 궁극기도 없었고.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농심 그 e스포츠. 뭐였죠? 농심 아카데미? e스포츠 아카데미? 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아카데미 여기 어, 증명해야 됩니다. 해설로 가셔야 되잖아요. 어, 자, 루시안, 루시안. 어. 자, 루시안 무빙 좋았고, 근데 제리도, 어! 자, 제리. 제리 앞전멸의 이유는 룰루의 궁극기를 받고 순간적인 에어본을 띄우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좀 너무 독이 됐죠, 지금. 아니, 지우 선수가 잘하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리브 샌드박스 유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크죠. 네, 채굴도. 네, 하필 죽었을 때 이게 전령 타이밍이라 너무 크죠. 오공 궁 없어요 지금. 아까 미드 싸 썼기 때문에 이거. 아, 근데 플랜 B 선수가 물감옥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네요. 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원 어 자 원성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아, 근데 미드가 조금 약간 루커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서로 여기도 땀 냄새가 좀 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탐 냄새 나는데 여기? 아니,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제리, 그러니까 제리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까 제가 말한 거. 그러니까 앞전멸, 저 앞전멸을 한 플레이를 이해해 주려면 룰루 군밖에 없어. 근데 어, 그냥 안 하느니만 한 플레이가 좀 아무튼 아쉽게 됐다. 근데 또 이제 지우 선수가 그래도 전 경기에서도 제리로 앞으로 파고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또 이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신드라도 지금 무난하게 크면 정말 무서운 챔피언이잖아, 그쵸? 그쵸? 허리 역할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고. 근데 또 신드라가 있으면은 루시안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됩니다. 맞아요. 루시안이 어. 이제 앞대시 하는 순간 바로 궁이. 근데 어, 어제 또 MB 선수가 경기. 드리블을 또 근데 기가 막히게 했어요. 잠깐만요. 아, 신드라 지금 현상금, 현상금이 달려있어가지고. 아, 와, 콜미 다운. 콜미 선수, 아, 좀 살짝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 전멸도 없었고. 그렇죠. 네, 현상금도 달달하게 달려있던 상황이어서. 어쨌든 그 안에 지금 리드 샌드박스 유스 잘 노렸죠? 제압 골드도 야무지게 그냥 입에 넣었고요. 네, 어제 경기, 어제 경기에서도 루시안 때 어, 루시안 때 신드라. 어, 베프턴 선수의 루시안이었나요? 아, 그것도 있었죠. 네, 그것도 있었죠. 그렇죠. MB 선수의 루시안도 있었고. 그냥 다 루시안이에요, 다. 어? 아, 뭔가 좀 에블바디 루시안. 어, 사실 루시안은 못, 요즘 루시안은 못 참죠. 일단 앞대시하고 봐야 돼. 일단 앞대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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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만 싸우냐? 우리도 싸울 줄 안다. 치열합니다 지금. 서로 반피. 언제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다시 한번 붙자. 우리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아래쪽에서 지금 용 쪽. 자 들견 잘해놔서 용 먼저 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죠 지금. 용 줘야 돼요. 네, 줄 건 주고. 동심 e스포츠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줄 건 줘. 일단 버텨. 그리고 신드라도 포텐 있고 제리도 다 포텐 있으니까. 그리고 후반 간다고 크게 막 꼴리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양쪽 모두 이유 있는 조합. 지금 근데 리드 샌드박스 유스 바텀 버리면서 지금 움직임 자체가 바텀 포기하고 제리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예. 근데 이게 좀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일단 디아블 선수가 보니까 네네. 포탑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은근히 그 포탑한테 계속 맞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결국은 초반에 지우 선수가 좀 무섭거든요. 제리로 킬도 잘 먹으면서 용 한타에서 아까 용쪽 한타에서
근데 결국에는 라인전 끝나고 뚜껑을 따 보니까 네 루샨이 엄청 잘 컸습니다 컸 여러분. 입고 타이밍. 네, 49대 51. 네, 50대 50. 챌린저 쓰면 할 만하다. 할 만하다. 네. 우리 할 만해. 양쪽 모두 생각하고 있죠. 미드 밀어주고 또 시야 있으면 루시안 플레이 편해지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루시안 지금 최전성기죠 지금. 남이 버프 맞고 아 받고 지금 아뎁시 하면 못 참습니다 지금. 너무 센 타이밍이라. 근데 이게 확실히 좀 묘목이 주는 이게 좀 압박이라 해야 되나? 네. 어 마오카이가 그러니까 불리해도 마오카이는 괜찮고 유리하면 마오카이는 더 괜찮고 저놈의 묘목 저놈의 묘목. 어이구 이거는 줘야 되지 않나. 네 지금 루시안 또 이거는, 너무 아프고. 네. 이거 좀 맞아 보면 정신 확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아까부터 1경기 때부터 지금 오공대 마오카이 매치업이 좀 뜨고 있긴 한데. 좀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뭔가 좀 마오카이가 좋은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역시 마오카이 그 LCK에서 승률이 70%거든요. 아 말도 안 되는 승률을 갖고 있는 마오카이. 그렇죠. 그리고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전령을 소환할 때 네. 정글러가 상대가 소환한 전령을 막타를 치면 저 펫 스택이 오릅니다. 어. 그래가지고 강타 박아서 먹는 게 좋아요. 깨알 상식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그래도 든든하거든요. 후반 밸류가 밀리지 않습니다. 막타 아니어도 되지 않나요?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내가 연습 모드를 안 해봤어. 그러니까 연습 모드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연습 모드는 나 혼자니까 막타 치면 확실히 돼요. 괜찮아. 이따가 이 지금 이 말 듣고 궁금하신 분이 한번 실험해보고 알려주실 수 있어. 주실 수도 있다 이따가.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먹으면 오릅니다. 아니 나도 다 알면은 프로 했지. 좋아 좋아. 근데 신드라 근데 좀 역겹긴 하네. 그 체력바가. 근데 요즘 AP 메이지들이 오히려 탱커 같아. 근데 원래 저기에 이제 대천사의 지팡이를 딱 올리면은 진짜 센데 딜탱 밸런스도 괜찮고. 아 루시안 저거 그냥 이 대시 평타 맞은 건데 와 저 순간적으로 이제 나미 버프랑 고속 연사포랑 해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죠 데미지가. 아 이거 전령 다가도 터지는 피는 아니에요 부타. 이제 터지죠. 터졌네요. 네네. 네. 네. 루시안이 안 때렸으면 안 터졌을 것 같은데. 네. 아 저게 또 레벨 비례라서 마오카이가 잘 컸네요. 네. 저거 레벨 비례인데. 네. 네. 자 좋습니다. 주워 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럴 수 있죠. 근데 미드 밀린 건 좀 많이 큽니다. 미드 밀린 건 좀 많이 크고. 이게 근데 이런 그냥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루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루나미다. 그냥 루나미가 그러니까 루나미가 미드 올라온 순간 그 영향력이 지금 장난 아니죠. 결국 이 사방으로. 물론 잘 큰 루나미가 올라온 건 맞는데 진짜 그냥 정말 그냥 무난한 루나미가 올라와서 또 좀 이런 느낌이 되지 않았을런지. 아니 근데 인피 지금 이거 19분에 3코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그쵸. 말이 안 돼요 이거 지금 그냥 말이 안 돼요 지금. 인피가 심지어 또 고급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딱 그냥 루시안의 자. 근데 이거 농심 입장에서 농심 e스포츠 입장에서 이거 맞아요. 오히려 네. 용 쪽을 뚫으면 안 돼. 이게 맞는 판단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선수 물렸거든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그리고 용은 줘. 용은 줘.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용 지금 세 번째가 아니어서. 네. 탑은 근데 이게 맞죠? 네. 그라가스 궁 50 노궁 이득이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뭐 물론 그래도 리브 샌들박스 유스가 51대 40% 유리하긴 합니다. 유리하긴 한데. 그렇죠. 이게 또 결국엔 따영 선수가 지금 잘리긴 했지만 결국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 나는 영향력이 없다. 나는 영향력이 없다. 궁 두 개
궁 두 개 교환하고 죽었으니까 나쁘지 않다. 그쵸. 근데 지금 근데 이게 맞아, 채팅창에서 매서운 게 루시안 또 이게 지금 슬슬 압데시하기가 무섭긴 하거든. 신드라도 있고 그라가스도 있고 이게 보는 눈이 많아지면 루시안 또 눈치를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눈치 안 봤어. 어, 지금까진 못 참았어. 근데 이제 슬슬 눈치 보긴 해야 돼. 그쵸.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보면 어쩔 건데. 나 눈치 보게 하면 어쩔 건데. 나 3코어인데. 그리고 정화도 있다. 너 1코어잖아. 그냥 퍽퍽퍽 때리고. 1코어 주제에 어딜 덤벼. 어, 그러니까 아까 좀 보니까 무빙 자체를 앞대시 평타 하면서 바로 빠지면서 좀 거리를 벌더라고요. 어, 2코어 나왔네요. 네. 안 돼. 와, 그라가스. 미아일 네. 선수가 네. 아이템 이해도가 높네. 미아일 선수가? 심연의 가면이 진짜 개사기템이거든요, 저게. 아. 저게 체력 3600 기준으로 네. 마방각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듣지만 저는 같이 살고 있어서 지금 한 10번 넘게 들었거든요. 오! 자, 어. 지금! 자, 리브 센터박스 싸움 걸었고 어? 자, 미아일 일단 살았어요? 자, 빈센조, 일단 빈센조 선수 죽었고요. 그리고? 자, 리드톤이 지금 뒤에서 서로 지금 교환 떴죠, 서로 지금 교환. 근데 이제 앞라인 싸움을 하면? 앞라인 싸움을 하면? 뭔가 기분이 나쁘네요. 자, 뭔가 지금 자, 근데 지금 어 당장인 2대1 교환이고 자, 오히려 지금 못 참는다, 루시안? 와, 이걸 살아? 어, 근데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한번 어그로 삥뽕. 근데 이게 네 그래도 좀 결론을 내려보자면 네. 서로 또 할만했던 거 아니야? 서로 또 네, 서로 할만했다. 어, 서로 할만했다. 네. 너네 어때? 우리 저력 스치니까 무섭지 않아? 약간. 어. 근데 맞으면서도 때리면서 나도 좀 매콤하지? 막 이런. 어, 매콤 포즈. 어. 물론 어. 아직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유리합니다. 네. 네. 유리하지만. 농심 아카데미, 농심 이스포츠 아카데미도 네. 우리도 그냥 맞지만은 않아. 자, 어, 리센이 자, 리센 유스가 55, 농심 이스포츠 아카데미가 45라고 네, 얘기가 나왔고 지금. 아, 근데 루시안이 네. 라위가 나와서 이제는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거 근데 딜각 한 번 나오면 루시안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자, 탑에서 구티 선수, 콜미 선수. 어, 근데 오히려 탈타면서 콜미 선수 지금 전멸이 없거든요. 와, 어, 근데 너무 단단한데. 근데, 너무 단단한데. 자, 합류해 주면서 한 번 더 살았고. 근데 결국 콜미 선수 죽었고 마오카에서 지금 죽긴 했어요. 자, 구티 선수. 자, 따영 네, 따영 선수 지금 앞으로 계속 가주면서. 와, 루시안 앞대시. 자, 루시안의 앞대시 지금. 근데 여기서 죽지만 않으면 네. 나쁘지 않아요, 농심도. 죽지만 않으면. 네. 어, 이거 근데 뭔가 좀 리브 샌드박스 유스 입장에서 조금 더 하고 싶어 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지금 본인들도 알 것 같은데 지금 본인들이 센 거를 그쵸. 여기서 끝내면 살짝 아쉽거든요 지금. 이게 강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리한 팀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주먹을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어, 탑 지금 못 넣어서 탑 지금 대장군이거든요. 네,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근데 십사리 못 건드려요. 이게 바로 대장군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장군이 네. 아쉬워요 지금. 아... 전쟁이 나는데 네. 항상 대장군이 없는 데서 전쟁이 나고 있어요 지금. 아, 대장군. 네. 그렇죠. 아까도 대장군이 없었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약간 전설을 보내야 되는데 네. 제대로 닿지 않는 느낌. 하필 그는 지금 대장군 없을 때. 그렇죠. 대장군 없을 때 원래 그 약간 네. 약한 친구들은 싸우면 안 돼요. 참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자, 결국엔 지금 어. 결국에는 양쪽 다 어, 루시안과 제리의 어깨가 지금 사실상 다시 무거워졌고. 근데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도 한 방에 있는 게 에어본. 네. 에어본. 근데 이거 마오카이가 자, 어, 마오카이가 네. 500 싸게 뺐죠? 네. 사우더 선수의 500을 싸게 잘 뺐고 빈센조 선수가 이 바텀 지금 신드라 밀고 있고요. 탑은 에네톤이 밀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아엘 선수가 이제 사이드 관리를 하는 것보다 네. 그냥 오히려 붙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아엘 선수가 시야를 딸려면은 네. 그 리스크가 있어서 네, 이렇게 붙어 주고 신드라가 오히려 사이드 네. 스플릿 하고 네. 이거 기본 좋죠. 네. 그리고 솔직히 그 말에 저도 공감하는 게 지금 50이 좀 앞에 있다가 공을 좀 맥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라가스가 먼저 물리면
상황이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이거 부르는 거, 신드라 부르는 판단. 그러면 여기서 또 미드 치고 나가야겠죠, 농심 e스포츠 입장에서는. 자, 따역 선수 일단 궁켰고. 일단 어그로 뿡뿡 한 번. 자, 루시안이 지금 안마 해주고 있고요, 그래가스. 어, 근데 요 정도면은 또 나쁘지 않아요. 자. 안마 싸게 뺏고 힐 받으면서 미드 밀어야겠죠, 농심 e스포츠. 그렇죠. 아카데미. 네, 그래가스 자체 해보고. 근데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어딜 지금 들어가. 루시안 셉니다, 지금. 조금만 맞아도 죽어요. 진짜 총 쏴요, 지금. 네. 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어디가 나쁘지 않은지는 네,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그리고 지금 신드라 아직까지 한 방 가지고 있거든요. 묵직한 한 방 신드라. 그쵸. 오, 이거 또 치나요? 자 일단 일단 치는 거는 네 일단은 가야 돼요. 일단은 가야 돼. 농심 아카데미,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일단은 가야 돼요. 바로 어... 치는 거. 오, 잠깐만요. 오, 와, 잘 넘어갔어요. 자, 따야 선수가 전면. 와, 진짜 총 쏘거든요. 다운. 근데 이거 그라스 아직 할만해요. 근데 일단 자 루띠. 일단 자, 그리고 앞라인부터 쳐. 자, 근데 이거 자 이거 아 따역 다운 했고. 아, 근데 결국 또 현상금이 또 제리 입에 들어갔어. 제리 입에 들어갔고. 이게 지금 루시안이 팀원들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본인이 딜을 또 해주면서. 자, 근데. 자연의 마수! 자, 근데, 자, 플레이메이킹 좋습니다. 자, 플레이메이킹 좋아요. 좋아요. 자, 바로 더 이상 못 치죠, 지금? 자, 루시안 다음 앞대시. 오. 아파요, 지금. 지금 진짜 총 쏩니다. 자, 결국에는 이번에는 좀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가져간 게 좀 더 있지 않을런지. 그렇죠, 이번에 네. 좀 크게 클립했습니다. 네. 네, 결국 뭔가 좀 살짝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좀 뭔가 다시 49대 51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저 잠시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네, 갔다 오세요. 아는 친구가 여자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네네, 중요하죠. 이거는 또 못 참죠. 네, 중요하죠. 네, 이건 또 전화를 좀 받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못 참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지금 49대 51 된 것 같고. 아, 지금 그래도 지금 그래도 용 먹던 거 마저 먹는 게 낫지 않을련지 지금. 그렇죠, 50. 자, 사운드 선수 용 먹고 있고. 자, 바로는 팀원들이 억제해줘야죠. 자, 이제 50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리브 샌드박스 일단 바론 쳐. 근데 한타각을 봐야 되겠는데, 이거? 그쵸. 그라스 일단 궁 써가지고 잠깐, 저 마오카이 궁 날라가요. 자, 잘 막았고. 자, 결국 근데, 바론 계속 유지하는 거, 바론 전선 유지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리브 샌드박스 유스 부담스럽죠. 이걸 역으로 오히려 바론 CR을 걷어낸다고, 농심. 예, 네, 다시 왔네요. 네네. 아, 근데 이것도 결국의 재미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봤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 끌리면 지금 여기서 좋은 쪽은 어디냐? 또 게임이 애매해졌나요? 네, 게임 지금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루시안 전성기 살살 좀 약해지고 있어. 대장군이 살짝 예, 대장군이 지금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노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벌써 노쇠. 아니, 노쇠하는 속도가 좀. 근데 아직까진 건재해요, 대장군. 자, 루시안 대장군. 근데 그 대장군 못지않게 지금 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쪽에서도 네. 그 신흥 강자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설마 제리 대장군인가요? 그쵸. 제리 대장군. 너네만 장군 있어? 우리도 대장군 있어. 근데 사운드 선수, 자, 빈센조 선수 궁극기로 잘 물면서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근데 결국 이게 근데 좀 요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오카이가 오히려 방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자기가 묘목 믿고 어차피 묘목 던지면 그렇죠. 근데 이거 따영 선수 1호 와! 2번 들어가 주면서 자그로 토맨 내기. 오, 아니 근데 대장군 싸움. 자, 대장군 싸움. 와, 앞전멸. 자, 근데 우와! 이거 아, 제리가 두 명 죽였는데 제리가 둘 마무리하고 죽긴 했거든요. 대장군의 품격 보여주긴 했는데 루시안이 또 죽이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따역. 따역 위험하죠. 따역도 근데 지금 근데 지금 보통 내기가 아니죠, 지금. 그렇죠.
보통 내기가 아니죠? 제천대성 손오공 지금 다리 자, 붙잡고 있어요. 자자자자 대장군 지켜줘. 대장군 지켜줘. 대장군 대장군 지켜줘. 대장군 나를 지켜줘야 돼. 근데 대장군도 무서워요. 어 신드라도 지금 대장군이야. 너 혼자서 알아서 살아라. 어 여기에 대장군의 목숨을 걸 수는 없다. 자, 아직 모른다. 자 아직 모른다 지금. 아 근데 이거 게임을 하면 할수록 콜미 선수 지금 대장군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콜미 선수도 와 지금 좀 많이 올라왔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별 하나 더 달았어요 지금. 별 하나 더 달았어. 어 제리는 지금 4성 장군이고 지금 콜미 신드라는 한 3성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일단 좀 아까부터 이 장면만 계속 나오고 있네요 바론 쪽에서. 어 대자연의 자, 마수? 근데 네, 대자연의 마수 걸어주면서 근데 확실히 좀 오공이 마오 상대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이게 또 분신으로 한번 딱 그 한쪽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쵸? 이게 마오 입장에선 좋은 공각을 열기가 되게 힘들고 그렇죠. 네. 자 근데 따역 선수 사운더 선수 네 탑에서 아 위에서 만났는데 자 근데 이거 뭔가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어 근데 지금 미드 어 근데 어 빈센조 선수 와 미하일 이게 고점의 그라가스다. 그렇죠 이 그라가스가 메이킹이 되거든요. 나쁘지 않은데요. 또 이러면 시간 점점 어 이거 뭔가요 어. 지금 어 이거 뭔가요 나도 어. 질 수 없다. 어 지금 따역 선수 파세겨. 아, 사실상 솔킬이죠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루시안이 자 루나미 네. 불 좀 껐어요 그래도. 네 루나미 멈추지 않습니다. 루나미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달려야 돼. 살짝 지금 주춤했는데 결국 지금 리브 센방 유스는 루나미야 지금. 와 좀 게임이 되게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게임이 어디가 이길지 감이 네. 안 옵니다 지금. 네 이것이 바로 CL의 묘미. 이것이 바로. 약간 그 진짜 춘추 전국시대 아닌가. 장군들이 넘쳐나고 네 어디가 이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코어템 차이가 좀 미드가 네 많이 나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그쵸 지금 신드라 무서워요. 신드라 지금 누구 하나 보내버릴 수도 있어. 이게 사실은 콜미 선수를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네. 신드라가 많은 걸 해주고 있었어요. 앞에서 나름 탱도 해주고 네. 어그로도 끌어주고 딜도 딜대로 해주고 CC 연기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허리 역할로서 아까 허리 얘기했잖아요 그쵸? 신드라가 허리 역할 나쁘지 않다. 네.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죠 지금. 진짜 미드가 아니라 좀 부르자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요즘 AP 메이지들이 가는 아이템이 전부 다 체력이 빠방해서 어 빈센조 선수 와 이게 무섭죠 그라가스. 네. 적군화의 이후에 그냥 어 사운드 선수 500 쓰면서 자 서로 공교환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그라가스는 막말로 진짜 물려서 죽더라도 네 괜찮아요. 본인의 괜찮습니다. 역할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쵸 심지어 궁극기도 빨리 오기 때문에 와, 다음 소를 빨리 볼 수도 있고. 와 근데 미하일 선수 포지션 미쳤어요 지금. 좋아요. 자신감 미쳤어요. 좋아요 이거죠 지금. 와, 확실히, 약간 네. 위치가 골랄하에요. 나를 때리거나 니네가 맞아라. 되게 위치가 좋아가지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어 근데 지금 와 선타는 플레이. 자 한 15분째 바론 쪽에서 자 일단 마오카이 일단 궁 썼어. 마오카이 일단 궁 썼고 하지만 들어갈 순 없어요. 그리고 또 토스. 미하일 그라스 활용 정점. 아니 이게 콜미로 시작을 해서 미하일로 스파이크를 찍는 이 연계. 어 좋아요 지금. 와, 너무 잘하고 있죠.
힌드라 그라바스 둘이서 판을 다 만들고 있어요. 자 근데 대장군 대장군 열받았습니다. 마음이 아 콜미 몸니시에이팅. 자자자자자 따영 선수 비벼보지만 자 안 돼요 지금 천 원이에요 천 원 대장군 대장군 목에 천 원이 걸려 있습니다 천 원이에요 천 원이에요 천 원 제발 집에 제발 줘라 제발 토독 제발 토독. 아 아 이거는 자 자 대장군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루나미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루나미가 이게 루나미가 아까부터 굉장히 전성기가 빨리 왔었는데 네. 그 전성기 타이밍 때 좀 굴리지 못한 거. 네. 또 그만큼 굴리기 어려웠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렇죠. 좀 콜미 선수의 플레이와 뭐 사운다 선수 그리고 미아이 선수의 플레이 때문에 네.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 자체가 이게 루시안이 앞대시를 하기 솔직히 되게 무섭거든요. 네, 힘드라 그리고 그라가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루시안이 저만큼 컸는데 왜 왜 쫄아 왜 겁먹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안 겁먹고 그냥 다 패고 다녔으면 1군 SK에서 뛰고 있었죠. 아니 그게 맞아요. 그게... 에, 그러기도 힘든 조합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지. 네. 아니 선수 비하가 아니라 아니 팩트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약간 이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오히려 가능성을 보여준 거에 그쵸.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그 정도 할 정도면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잘해준 겁니다 이 선수. 야 그라가스도 무섭죠. 그라가스가 실질적으로 주는 딜은 그렇게 많진 않을 텐데. 자 그라가스 궁 하지만 아 그라가스 마오카이 궁 하지만 그라가스가 앞에서 와, 어림없죠. 이게 역할 분배가 아주 정확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이러면 지금 이제 사실상 돌격깎기 못 막을 기세고 돌격깎기 못 막을 기세고 그렇다고 이거 리브 센박이 돌격깎기를 좀 살짝 당해주면서 바론 버프 꺼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솔직히 말하면 너무 뼈 아프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이게 룰루가 죽었으면 룰루가 죽었으면 자 그래도 이거 그쵸 빠지는 판단 나쁘지 않죠. 지금 룰루가 룰루의 역할이 또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살아 진짜 와 되는 날인가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그래서 이게 되는 날인가요? 지금 승기 사실상 거의 7분 응선 7분 응선 넘어왔죠. 7분 응선 넘어왔고 지금 현상금 또 가지고 잠깐만요. 자 대장군 따영 대장군의 악기는 내가 막는다. 아니죠. 대장군은 내가 지킨다. 근데 루시안 진짜 근데 그게 그래도 근데 아직 루시안 살긴 했어요. 근데 제리 또 너냐. 제리 설마 펜타 하나요? 지금 루시안 남이 위치 걸렸거든요. 펜타 하나요? 그냥 게임 끝내는 걸로. 아니 럭스 외함 제리 W가 럭스 궁인데. 와. 와. 결국 이렇게 지금 게임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게임 초중반부터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결국 지우 선수의 제리가 커드라키를 하면서 자 마무리하는 느낌이죠. 이거 약간 펜타를 먹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여러분, 네 선수분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네 조금 참아주시고, 네 자 결국은 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의 승리로 2대0 승리죠. 그렇죠. 2대0으로 깔끔하게 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2대0 승리로 깔끔하게 가져갔고 자 이 경기 POG 우리들만의 POG 한번 골라볼까?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 콜미 선수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콜미 선수. 네. 콜미 선수. 왜냐면은 아까 그러니까 그라가스 네. 얘기도 많은데 결국에 시작은 신드라였어요. 어 시작은 신드라. 신드라가 스턴을 날린 곳에 그라가스가 연계를 잘 넣어줬고 아 뭐 물론 막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유독 그래도 맞아. 신드라의 플레이가 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 좀 곱씹어 보면 다 잘하긴 했어. 뭔가 그렇죠. 뭔가 다 잘했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라가스가 이제 또 합류하고 안내에 있어주면서 사실상 이제 리브 센방 유스에 이제 거의 좀 변수 플레이 창출을 좀 다 막아준 느낌이죠. 그렇죠? 루시안의 공격도 억제하고 그렇죠. 그리고 신드라도 뭔가 좀 어. 자, 아무튼 그래서 자, 한번 뽑아보면 어디였다고? 저는 신드라 주겠습니다. Call me. 신드라의 Call me. 아. 그럼 저는 솔직히 좀 정글 바텀 쪽이긴 한데 탑은 그냥 탑했다? 탑은 좀 탑했다? 근데 좋았어요. 한타 합류해서 너무 좋았어. 근데 탑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라가스 선수 근데 그라가스 미알 선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못한 거 아닙니다. 진짜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아, 잘했어. 아니 곱씹어 보면 다 잘했어. 결국 그러니까 좀 더 팀적으로 더 잘한 팀이 이겼다. 좀 역할을 완벽하게 분배를 잘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루시안 2코, 3코 타이밍 말 안 된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을 결국에 그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팀원들이 나눠서 짐을 지어서 다 막아낸 거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그런 게 좀 대박이었다.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 리브 센방 요스가 바텀 결국엔 좀 바텀에 처음에 용 쪽 한타에서 제리가 킬을 많이 주워 먹긴 했지만 결국 바텀 승리자로서 미드를 올라가긴 했거든요. 디아블 선수 그쵸? 농심 그러니까 그 샌드박스 요스가 그래서 잘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좋은 장면도 많이 이끌어냈었고 근데 결국에는 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좀 아쉬운 저 근데 이렇게 또 저보고 이겨보기도 해야 실력이 느는 거라서 그쵸 한판 한판에 일이 일비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우리는 강용종 감독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직 경기에 대한 이 후끈한 열기가 지지 않은 거 꺼지지 않은 거 이해합니다. 아직도 후끈후끈하죠 지금.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경기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방송 또 여기까지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